K-pop dance class teachers. It's only been 5 months, but you're back this time for Food Zone. Yeah.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K-pop 댄스 클래스 선생님으로 시큐터를 방문해 주셨는데 5개월 만에 Food Zone으로 다시 찾아와주셨습니다. Yeah, welcome back. All right, tell us about your new song, No Doubt. 우선 이번 타이틀곡 No Doubt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 이번 The Real 두 번째 미니 앨범 The Real에 있는 타이틀곡 노다웃은요, 저희 액신이 낮에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밤에는 마피아로 변신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중독성 있는 노래와 멋있는 퍼포먼스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오, 멋있는 퍼포먼스 no doubt. 좋습니다. If you can discover some of Action's new charms in the new album, what would they be?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액신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좀 파워풀하고 걸크러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조금 더 절제된 어른 섹시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어른 섹시가 도대체 어떤 거죠? 와, 보여주세요. 안 볼 수가 없죠. Let's go. Let's go. 어떤 섹시. 어떤 어른인지.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 6, 7, 8 No doubt. 따라따따따따 No doubt. 따라따따따따 No doubt. 따라따따따따따 붐마그 터치를 crush it. 우우! 절친한 어른 섹시. 예. 좋아, 좋아. 그럼 혹시 이번 앨범을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또 뮤비를 해외에서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찍고 왔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사실 근데 너무 기억 추억에 또 응? 좋은 추억으로 남아 좋은 추억으로 남는 뮤비고 그리고 저희가 또 뮤비를 보시면 아주 그냥 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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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를 찍고 왔으니 뮤비를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이스. 어디에서 찍으셨나요? 저희 필리핀 세부에서 찍고 왔어요. 세부. They shot their music video in Philippines for 5 days and they couldn't even sleep, but the outcome was amazing. All right, it's a food zone here. Food zone is all about sharing your special recipes, combinations, and other tips and secrets to eat K-food more deliciously. 네, 여기는 푸드존이잖아요. 푸드존에서는 우리만 아는 꿀조합, 새로운 레시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등 우리 그룹만의 음식 한 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Korean foods that will be a huge hit abroad. 네, 오늘은 해외에서 팔면 대박 날 것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한데 각자 생각해 오셨나요? 네,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게 또 나중에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오신 음식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퀴즈에서는 MC 중에 진 사람이 이 건강즙을 마시거든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그러면 엑신 멤버분들이 MC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선택해주시고 진 사람은 이제 같이 진 MC와 마시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옆에 판넬이 있는데 멤버분들께 나눠주시겠어요? 거기에 저희 이름이 있는데 민지, 진이 중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네. 지금부터 한 배를 탄 거예요. 네. 운명 공동체 네, 네. 골라주셨죠? 이게 굉장히 쓰거든요.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 판넬을 틀어주세요. 주로 누가 자주 이기시는지 혹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겼는데 요즘에 조금 치사한 룰이 생겨가지고요. 요즘 제가 좀 지고 있긴 한데 새해 들어서 제가 계속 이겼어요. 그래요? 치사한 룰 때문에요. 아니 아니에요. 전혀 치사한 룰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오늘은 치사하지 않게 1점씩만 딱 해주신다고 하네요. 오케이. 벌써 1점했어요. 네. 자, 그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판넬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민지! 네, 상당한 부담감이 오늘. 파이팅! 아, 이 호소력 짙은 호소에 지금 다 넘어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 오늘 또 치산 룰이 없는데. 아, 부담이 커요, 요즘. 아, 치산인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네. 아니, 화이팅 아니지. 화이팅! 자, 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한국식 간식입니다. 약관? 땡! 또요. 그리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간식이에요. 뻥튀기. 아, 아닙니다. 버터구이 오징어? 아닙니다. 힌트는 설탕이 발라져 있어요. 꽈배기. 진짜 부담감이 상당해요, 저 그러니까요. 지금. 왜 호소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해도 돼요? 네. 편의점 원픽. 편의점 원픽? 네, 편의점 원픽. 삼각김밥? 맞아요. 이럴 줄이야! 진짜 오래 들으면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나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오늘 이제 여유. 아, 이거 3점 걸죠? 시사가 안 돼요. 네. 이것은 네. 굉장히 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쫀득한 식감과 인절미? 아니군요. 쫀득하고 달달해요. 달달한데 이제 추석에 많이 성평?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많이 먹어요. 송편과 함께. 약간 꽃밥? 아니요. 색이 되게 여러 가지의 색이 이렇게 있고. 꿀떡! 정답! 아, 이거 3점이잖아요, 그죠? 이거 3점이잖아. 이거 3점인데. 아, 정말. 우리 총이 이미 들어왔어요, 지금. 아, 네. 아, 끝난 거예요? 아, 어머, 아, 오늘 1점씩이라며요. 아, 저요? 네? 제가 이겼어요. 네네, 이겼어요. 아, 저 이겼어. 네. 팀! 경험자로서 이게 진짜 쓰거든요. 진짜요? 이거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떡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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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마시도록 할게요. 엑스님들 화이팅! 렛츠고 맛있게 드세요. 화이팅! 우와! 멋있어요. 지니 오빠. 어떡해. 어머. 괜찮으세요? 잘 드시는데요? 어떡해. 꿀꺽 삼키세요.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요. 이게 근데 끝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왔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다 먹어야 되나요? 아, 괜찮아요. 드시지 마세요. 다 먹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한데요? 나 통통 먹었어, 언니. 더 먹어. 아, 치워. 치워. 나 그냥 마셔줄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반했어. 너무 맛있어요.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더 필요하신 진짜 쓴데? 진짜 쓰죠, 이거. 처음 드시면 진짜 쓰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 팔면 대박 날 것 같은 한국 음식, 과연 어떤 음식인지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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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빠밤! 드래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디서 했어요? 음식인지. 일단 제가 픽한 꽈배기. 네. 꽈배기는요, 이게 한국식 빵인데 설탕에 버무려져서 이렇게 약간 튀기고 설탕에 버무린 그런 빵입니다. Like a sugar coated twisted donut. Yes. 그리고 짜라란, 이 귀엽게 생긴 이 꿀떡. 짜자잔.
이것도 한국식 떡인데요. 안에 꿀이 들어있어서 꿀떡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추천.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꿀떡입니다. And last but not least. 그리고 삼각김밥. 이거는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간편하고 그리고 먹기 좋게 나와가지고 아주 맛돌이입니다. 맛있어. 맛돌 여러 가지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또 특별히 제가... 비건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 아, 진짜. 그런 게 다 있어요? 삼각김밥 이런 거. 와, 네. 신기하다. 오. 편의점 네. 원픽 삼각김밥. 저도 진짜 많다. 좋아하는 메뉴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핫도그처럼 보일 수 있는데 꽈배기가 또 다르잖아요, 맛이. 완전 다르죠. 설명하기가 힘든데 정말 달고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한국에 오시면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Yes, but we can't let you have them right now. So only the winners of the game will get to eat them. 네,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Okay. 게임을 해서 이긴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re going wow. to play an individual match called Get the Food Clip. 네, 그러면 이번 게임은 개인전으로 할 텐데요. 음식을 두고 펼칠 게임은 푸드 클립을 획득해라 입니다. 네, 노래 1초 듣고 맞히기를 해서 맞히는 분들께 이렇게 귀여워 보이고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죠? 맛있어 보이는 음식핀을 드릴 텐데요. 게임이 끝난 후 음식핀을 꼽고 계시는 분들만 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는 분은 이름을 외쳐 찾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마친 분들이 또 마치시는 것도 허용됩니다. Okay, shall we start right aw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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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시작한 건가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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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나도. 뭐지? 진짜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그죠? 이것도 다시 듣기 챈스 박스도 있거든요. 아, 쓰실래요? 한 번밖에 안 들려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거 챈스 박스 쓰시면 들을 수 있어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들은 친구 있어요? 없죠? 우리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핑크색 하나, 노란색 하나 골라주세요. 어, 네. 잘 뽑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듣기 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부터 오픈해주세요. 두두두두. 어, 떨려요. 어, 개인기. 어, 어떡해. 네, 저 핑크. 과연 누가 걸릴지. 이샤! 네, 이샤 씨 개인기. 뭐야, 개인기? 네, 개인기가, 어, 정말 없는데, 오, 어떡하지? 뭘 하면 좋을까요? 팔이 돌아간다던가. 네, 뭐 없어요, 언니? 언니. 할 수 있어요. 언니 할 수 있잖아요. 길어지려진다던가. 그 회사에서는 약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은 거죠? 그 양윤 선생님 성대모사를 어머. 여러분 리액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럼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이야! 네, 바로 들려주세요. 다시 들려주세요. 절차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저요, 민지. 네. 브라이즈분들 메모라이즈? 아니에요. 땡! 메모라이즈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지. 아,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라이즈분들 네. 메모리즈. 네! 감사합니다. 메모라이즈, 메모라이즈 아니고 메모리즈. 하고요. 자, 다음 주세요. 와 진짜 너무 짧다. 근데 모르겠어. 오늘 근데 역대급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진짜요? 아리아? 아하. 액션 위트로? 우리 거. 한 번만 더 들려주신다고 해요. 오. 오! 이샤! 어, 이샤! 태민 선배님 길티? 맞아요. 예이! 어디?
귀여운 상추. 오, 상추. 상추. 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액션. 노바. 하나. 액션 no doubt. 저도 들었는데요. 노바 씨가 이미 이름 먼저 얘기해야지. 하나 얘기했어요. 네, 노바 씨 정답 다 같이 보여주실게요. 아, 좋아요. 가졌어요. 체리. 에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하나요. 네. 유진 선배님의 attention. 오. 다음 문제 주세요. 수정이가 아니고 니자. 제 본명이에요. 수정 씨. 네, 수정 씨.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아. 네, 보여주세요. 음악이 어디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 오로지. 오, 예스. 문제 주세요. 드든 긴장감 조성. 드든 민진. 민진 씨. 르세라핌 이지. 오. 정답. 다친데도 길을 걸어 키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니자야. 못 봤어요. 니자야. 니즈. 아리아. 다시 내려주시고 하나 둘 셋. 니자야. 어려운데요? 하나 둘 셋. 피디님. 아, 아리아님. 아리아님. 멋집니다. 에스파 선배님은 넥스트 레벨. 오. 오케이. 좀 몰라.
이게 최초. 최초예요. 전원 성공하신 게 최초입니다. 와! 대박. 와! 필요 없고 우리 다 같이 만찬을 즐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또 진희 언니만 없어요.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어요. 드린다고 해도 참.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귀엽다. 오마이 꿀떡. 꿀떡. 오 마이 꿀떡. 오 마이 꿀떡. 오 마이 꿀떡. 오케이. 꿀떡 먹어볼까요? 꿀떡 맛있겠다. 커피도 맛있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네. 꿀떡 먹어. 드시면서 어떤 맛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맛있어. 맛있는 꿀떡이네요. 맛있는 꿀떡. 촉촉하고. 쫀득하고 꿀떡꿀떡 넘어가서 너무 달달하고 맛있네요. 네. It's very chewy. 오, 근데 진짜 말랑말랑해. I love the texture. Love the texture. 그리고 또 한국인이면 모를 수가 없는 게 삼각김밥 까는 거기도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또 이제 튜토리얼처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중요해요. 정말 처음에 힘들었어요. 저도 아직 못 봐요. 김이 따로 다녀요. 그 처음 이제 삼각김밥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일단 1번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And she's gonna be showing us how to open. 이렇게 돌려서 뒤에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2번, 3번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2번부터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꿀팁은 얘를 약간 위로 해가지고 빼면은 김이 꿀팁 꿀팁 완전 꿀팁 하고 반대쪽도 살짝 위로 위로해서 아 저런 꿀팁이 있군요. 우와 나는 I've seen the life hack on TikTok. 그 먹기 힘들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봐봐요. 이거. 맞아, 나도 이거 봤어. 저도 이렇게 먹어요. If you eat it like this, your hands are not getting dirty, so you can eat it very easily. 감사합니다. 잘 먹어. 언니 잘 먹어. 멋있어. 와, 너무 웃겨요. 언니 잘 먹어. 그리고 노바가 좋으니까. I love that. Oh my gosh. 비건 삼각김밥 맛이 어떤지 좀 다른가요? 처음 봐요. 이거 신제품이에요. 존조빔 베스트죠. 약간 맛있어. 오, 김이. 오, 진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 푸드존이어서 식사하셔야 돼요. 어때요? 어때요? 그냥 일반 존조빔이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여전히 딱 그 적당한 짭짤함과 적당한 맵기와 맛있는데요? 죄송해요. 꺼배기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꺼배기 먹어요. 꺼배기. 이거 꺼배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먹어봐. 꽈배기 안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요즘 꽈배기도 모양이 좀 다르네요. 우와. 너무 숨을 물음표예요. 물음표. 아, 잘라서 그래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달달해요. 쫀득쫀득해요. 어떤 맛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Have you tried this before? Yeah, sure. Already? I don't think I have tried it. Oh, you've never tried it before. I don't think I've tried it. 옛날에 노바랑 같이 시장에 가가지고 꽈배기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오, 맛있는 꽈배기예요. 맛있는 꽈배기예요. 오케이. 어때요? 맛있어요? It's chewier than I thought. Oh, really? And it's sweet, and then it's slightly crispy. It's a very, very interesting texture. Oh, interesting texture. Kind of reminds a donut, I guess. Yeah. Like a chewier version? Yeah, right. And it's like in sugar and sometimes cinnamon. 괜찮으세요? 어떻게 휴지를 드려야 되나? 오케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like playing games and having some delicious food with us today? 오늘 저희와 같이 게임도 해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런 게임을 해본 게 또 저희끼리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걱정도 하긴 했는데 엄청 재밌고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또 너무 힘이 나고 재밌었습니다. 오, 이렇게 전원 성공까지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Okay, before we go, can you say something for the fans tuning into Secret Tour? Secret Tour를 보고 계신 우리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Ye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us today. And our second mini album, The Real, is out now. So please give it a lot of love and support. Also, please listen to our music a lot. And yeah, as we have introduced new food to you guys, it would be nice if you could, you know, go and try them. And yeah, thank you so much for today. Yay, thank you for coming today. How was Secret Tour today? 네, 오늘 이렇게 전환 성공이라는 최초의 그런 업적을 남겨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길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리아 씨 감사해요. 저를 서포트해주셔서. Yeah. I knew I was gonna win. I knew I was okay, wrong. Alright, it's now over till it's over. It's time for us to depart for our final destination, Simply K-pop. Let's go! Let's go! 갑시다! 전혀 light 저리라 비겁한 애들은 go your way.